도 있고 산도 있고 진짜 좋아요. 어떤 산이 유명해요? 불국산도 있고요, 천보산도 있고 감악산도 있고, 그리고 우리 학교 동네 뒷산도 있어요. 아, 학교 동네 뒷산. 그 산은 그냥 뒷산이군요. 이름은 없고.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요. 그리고 또 자랑거리가 있을까요? 그런 양주의 센터인 우리 학교가 정말 중심이라는 거죠. 양주의 중심은 덕계고등학교다. 당연하죠. 정답은? 네, 루트 버튼을 누르면 되죠. 정답은 한 번입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질병 역학상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며, 또 제도적으로 예방 가능한 형태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. WHO가 연기 없는 사회를 위해 지정한 세계 이것의 날은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답 들어오세요. 정답은 금연입니다. 다음은 윤동주의 참회록 중 일부입니다.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.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? 밤이면 밤마다 나의 이것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. 화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닦으면서 자신을 반성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답 들어오세요. 정답은 거울입니다. 20번 문제 수학생이 모두 맞췄습니다. 오늘 패자부활전 2TV 도전합니다. 한 개그맨을 구출한 대기업발전 방석 하나를 빼면 한 명이 부활한다. 한 팀당 제한시간은 15초. 네, 오늘 패자부활전 두 팀인데요. 오늘 네 분의 선생님은 과연 어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실까요? 첫 번째 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해 주시죠. 시작! 17개 3번 시작. 5개 성공! 이렇게 총 32개 성공했습니다! 선생님들이 고군 분투한 결과 양주 덕계고 32명 부활 성공!
부활전 이후 드리는 첫 번째 문제, 21번 문제입니다. 이 사람은 조선 중기 양주의 백정 출신입니다. 이 사람은 일부 백성을 모아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탐관우리를 죽이고 그 재물을 빼사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을적 행각을 벌였는데요. 성호 이익이 자신의 저서인 성호사설에서 홍길동, 장길상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 조선의 3대 도둑, 홍길동, 장길산, 그리고 누굴까요?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. 이 지역 출신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답 들으세요. 정답은 임꺽정입니다. 청소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. 오늘 덕계고에 주어진 책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국어책, 더 건방진 우리말 달인입니다. 책에는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면서도 틀리기 쉬운 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중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? 복불복, 등목, 꼬락서니, 울그락불그락. 하나, 둘, 셋, 답 들으세요. 보기를 울그락불그락을 줬는데 왜 불그락불그락을 적은 겁니까? 아, 그 맞는 말을 쓰라는 줄 알고 네. 맞는 말을 썼어요. 아, 울그락불그락의 올바른 표현은? 불그락푸르락. 네. 무슨 뜻입니까? 지금 제 상황이요. 그 지금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.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. 네? 지금 얼굴 안 빨개요? 네. 자, 이런 경우에 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. 불그락 푸르락. 지금 얼굴 전혀 안 그래요. 얼굴 노래요. 예. 네. 여기 보니까 아주 그 화이트보드를 예쁘게 잘 꾸몄습니다. 무슨 뭐 사진도 잔뜩 붙이고요. 이 사진은 누굽니까? 저희 2학년 7반 미녀들이요. 우리 조문비 학생의 애창곡은 뭡니까? 당돌한 여자요. 아, 들어보겠습니다.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? 나에게는 차가운 거 맞죠? 알아요, 그대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그런 거죠.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?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구요.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. 날 기다렸다고. 예. 땅땅땅 따라당 따라당 따라당. 어디서 좀 노셨군요. 이렇게 나오죠. 네. 야, 이건 요즘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는 아닌데요. 그죠? 어떻게 당돌한 여자를 부를까요? 예. 공부도 잘 되고 그러죠? 같이 가면 단합도 되고. 네, 많이. 그러니까요. 같이 이거 놀러 가는 친구들한테 한번 돼요. 이 풀은 정예슬, 박미랑, 박진희, 최낙윤 사랑해. 예. 사회 고등학교 시절의 우정이 이제 오래가고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답은 울그락불그락입니다. 울그락불그락.